수성구 만천동에 위치한 대구 동원초등학교. 이 학교는 2학년 3개 반을 미래형 교육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수납 공간입니다. 사물함에 책가방을 보관할 수 있어서 교실이 한결 넓어졌습니다. 학생들 누리 중심의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교실이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뭐 바닥도 쓸 수 있고 교실의 다양한 공간을 누리 중심 수업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참 좋습니다. 교실 뒤편에 있는 말놀이 공간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곳입니다. 이동 의자가 있어서 앉기 편하고 보일러가 있어서 따뜻합니다. 그리고 독서하는 곳의 소파처럼 폭신폭신해서 참 좋습니다. 동원초등학교는 급식실이 별도로 없어서 급식은 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원활한 배식을 위해 복도창을 접이식 창으로 바꾼 것이 눈에 띕니다. 이 창문은 교실 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교실에 대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화사한 컬러로 다른 교실과 분위기가 전혀 다르고 교실 공간의 변화로 학습을 하거나 놀이시에 할 수 있는 활동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인 듯합니다. 동원초등학교는 교실 리노베이션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서 공간과 놀이 공간을 더 많이 줄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겨울에는 1학년 4개 반을 추가로 리노베이션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TV 브로드 뉴스 천혜렬입니다.